that for you. Because if we cut it in the middle, then it will be, you know, it will look a little bit strange. So we can just fold it, fold the bottom. Which color? This is better. This one. Let's see there. How much is it? $39.무빙데이가 끝나고 방을 다 정리한 모습입니다. 문을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통 여기에 외투 같은 거를 걸더라고요. 근데 저는 캐리어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번 집에서 안 쓰던 침대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여기에 침대 이렇게 놨고 전에 집에 있던, 전에 방에 있던 그 서랍장도 가져왔고 테이블도 가져왔습니다. 커튼을 사기 전에 커튼 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천들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놨고 이 창문에 달려있는 커튼은 제가 다른 곳에서 샀는데 길이를 잘못 보고 사가지고 제가 이 끝단을 커트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여기 있는 커튼은 저 하얀색 이불로 가려져 있는 창문을 옮길 거고 새로운 커튼을 나머지 두 창문으로 걸 겁니다. 현재 세탁해야 되는 옷들이나 기타 뭐 수건들을 다 이렇게 이케아백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케아에서 산 그 빨래 넣는 통을 이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
그렇게 해서 이사와 방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. 처음에 이제 스웨덴에 오기 전에 어떻게 짐을 옮겨야 되나, 공항에서부터 짐이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짐을 공항에서부터 이라페스까지 어떻게 옮겨야 되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.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친구도 없었고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서 좀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, 근데 이제 이번에는 스웨덴에 있는지 거진 지한 7개월? 8개월 정도가 돼 가고 있어서 여기에 정착도 많이 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친구들도 주변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. 그래서 딱히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월하게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를 되돌아보면 다른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걱정이랑 고민이 있겠지만 그 당시가 되고 그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니 시작도 하기 전에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